눈침을 이번에 그 노는 사람들을 쭉 봤었는데 지금 눈침 많이도 맞아봤어요. 이쪽 저쪽 제가 노는 침이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노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침에서 많이 노는 부위가 찬죽에서 정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. 이 방향으로 가는 게. 그런데 침을 맞을 때 너무 짜릿한 맛이 나요. 놓는 사람 부담 없이 놓는데 맞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. 첫 점을 이렇게 쓰면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다. 찬죽에서 정면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. 여기는 효과는 아주 좋다는 걸 못 느꼈는데 짜릿하고 눈치 놓는 어떤 적임이 있었어요. 물론 출혈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부위니까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추예요. 환자가 너무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눈치 맞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측두근이었어요. 측두근을 이렇게 매선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매선을 4개 정도 심어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당해본 거니까요. 침도 40mm로 이렇게 침을 맞아본 적도 있어요. 이건 30mm짜리 침인데 이랬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침을 여기 모상근막에서 여기까지만 놓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눈 주위에 우리 혈자리만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눈침을 놓을 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두통도 같이 잡자는 거였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모상근막 가지고는 두통이 안 잡혀요. 측두근 시술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백태와 사신청이었어요. 그래서 눈침을 전체적으로 놓는 걸 한번 지켜본 바로 가면 제가 지금 놓는 눈침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도 되겠다 싶어서 뭐 비디오를 찍습니다. 눈침을 놓을 때 모상근막은 보통 3개 정도 제가 시술을 하고요. 이 모상근막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프지 않게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. 꼬집는 게 아니고 살짝 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모상근막에 잡는 포인트는 이쪽 포인트와 여기로 살짝 눌러가면서 살짝 잡아주는 거죠.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침을 놓을 때 아프지 않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그 찬죽이나 사죽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출혈이 안 생기는데 가끔 출혈이 생깁니다. 그런데 눈썹 주위에 출혈이 생기면 환자들이 되게 불안해요. 그리고 되게 시려를 합니다. 그래서 혈자리를 약간 비껴서 저는 이렇게 놓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 개 놓고 이렇게 놓는 이유 자체는 뭐 전두근에 뭐 근육도 이렇게 있겠지만 내가 그 우리 혈자리를 어연히 찬죽인 사죽공인 정면을 무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.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. 저는 멍이 싫었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도 혈자리 좀 비었기 때문에 세 개 놓는 거고요. 그리고 저는 그 그 눈침을 이렇게 할 때 정한침에 2선 이상을 눈침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눈침을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꼭 모든 침 자체에 이런 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측두근 같은 데도 침을 쭉 9개를 넣고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. 그리고 측두근은 굉장히 침이 아픕니다. 환자가 짧다게 아프다고 하는데요. 그 제가 놓는 눈침하고 다른 사람 놓는 눈침 차이가 있다면 제가 놓는 눈침은 이렇게 침 맞아가는 도중에 머리가 개운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걸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 그 침을 맞아보면 그런 부분이 좀 덜했습니다. 가장 좋았을 때가 그 측두근을 강하게 자극했을 때가 좋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40mm로 측두근을 옆에 사선으로 타고 가면 4일 정도
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좋았었습니다. 물론 매산도 좋았고요. 근데 매산은 너무 아파서 매산은 안 하고 원래 이제 그 측두근에 TP가 4개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냥 어느 TP 찾기 싫으니까 그냥 9개 나왔고요. 그래서 침을 올 때 모든 걸 다 이유를 붙이고 학술적으로 놔야 되겠지만 저는 정한침 배우는 것 자체가 조금 제 나름대로 편히 배워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끼고 쓰는 이유는 다 알 거예요. 손으로 놓는 것보다 통증 자체가 10분의 1 정도로 경감되기 때문에 아끼고는 못 쓰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놓는 눈침이 정답은 아닙니다.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여러분들이 침을 놓을 때 아 이렇게 놓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뭐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.